박찬호 선수와 박찬호 선수 잡았고요. 3대1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화승우주와의 대결. 자, 폭스가 분위기를 잡고 이제 5사진까지 이어가는데 네. 이카루스에서 다섯 번째 대결입니다. 누가 나오나요? 자, 저그 나왔네요. 예, 박준호와 신도요. 정대 저그전 펼쳐집니다. 야, 박준호 선수 저그전 8승 2패. 최근에 분위기 아주 좋거든요. 예. 10경기 분위기가 8승 2패 정전 승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도열 선수를 상대로 분명히 승산 있는 이런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저그전도 뭐 프로리그에서는 7패입니다만은 공식전 전체 10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8승 2패 80%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가 이번 경기 잡아내면서 라만체까지 이끌 가능성 아주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김민규 선수를 상대로 해서 여유있는 운영을 선보이면서 일단은 네. 박준호 선수고요. 이에 맞서 신도열 선수입니다. 네, 신도열 선수는 딱 50% 절반의 승리를 지금 보장받고 있거든요. 저그전은 한 60%로 나쁘진 않은데 에이스라고 하기에는 약간 텁텁한 신도열 선수의 좀 안 좋은 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이스라고 확실히 팀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신도열이 된다라면은 못해도 70% 이상의 성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확실한 코스를 뿜어내야 됩니다. 에이스는 마무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마무리할 기회를 잡은 신도열 선수 이번 경기에서 끝낼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5세트 대결을 시작합니다. 5세트 경기 이카루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면 6시 화승우주의 박준호 선수의 진영이고요. 이에 맞선 신노엘 선수는 9시입니다. 자, 오늘 5세트 경기 추격한 신노엘 선수 팀 내 에이스로 좀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못하다 6할 2살은 좀 해줘야 되는데 네. 몇 시즌 전부터 지금 신노엘 선수 5할 때예요. 23승 20패 1011 시즌 성적입니다. 네. 23승 하나츠노. 20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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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킬을 지금 기원하고 있고요. 자, 박준호 선수가 오늘 5세트 경기 추격했는데 저그 대 저그전 상당히 지금 잘 풀리고 있거든요. 네, 요즘 잘 되고 있죠. 80% 예. 네, 연속 이어가고 있고요. 여섯까지 폭스 저그 오늘 흥한다. 네. 저그 데이. 네. 이영환, 이예훈, 그다음에 김준호 선수까지. 그렇죠. 네. 지금 오늘 저그가 저그만 다 씁니다. 저그만 3승이에요. 3승이에요. 저그만 네. 3승이고 신도열 이기면 저그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저그 데이. 원래 네. 이제 그 테란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던 네, 테란이 좀 승률을 잘 뽑아내던 폭스 팀이었는데 오늘은 저그만 다 이기고 있어요. 네. 자, 가스 올리고 있는 박준호 선수고요. 네, 선가스. 자, 저그를 네 번째 지금 기용하고 있는 폭스. 오늘 테란 출격한 전태양 선수는 이재동 선수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박준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1승 추가하면서 자, 지금 2대3으로 쫓아가야 되거든요. 비슷하네요. 네. 9-5버 가스. 일단 선가스를 먼저 갑니다. 자, 최초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프로게이머. 오, 200승을 축하하네. 미리 준비를 딱 예측하셔가지고 네. 해가지고 오셨어요. 네. 만약에 안 됐으면 얼마나 억울했을 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네. 다시 들고 그렇죠. 오시면 되는 거고요. 네. 액자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오셨네요. 네. 이재동 선수 200승 대기록을 오늘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선수예요. 팬들에게. 네. 네, 정말 멋진 아주 믿음직한 선수입니다. 이재동 선수. 그렇죠. 자, 이 박준호 선수가 오늘 중책을 맡고 지금 5세트 경기 추격을 했어요. 예. 박준호 선수도 오늘 데뷔 2주년이에요. 예. 데뷔 2주년. 네. 2주년. 어서 많이 듣던. 네. 네. 뭐 여튼 힘든 예. 같기 때문에 지금은 뭐 확실하게 정규한 컨트롤 싸움. 4월 29일 박준호 네. 데뷔 2주년. 네. 2년이나 와 진짜 이 박준호 선수 많이 성장을 했죠. 네. 그럼요. 이제 예. 한 이제는... 팀의 주축이 됐고 뭐 기복이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뭐 승률 자체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팀의 주축이죠. 원투펀치가 됐습니다. 네. 뭐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박준호 선수가 신도열 선수보다 성적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예. 좋아요. 네, 1승이 더 많아요. 24승 20패고 신도열 선수 23승 20패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신도열 선수가 저그전에서는 연패를 잘 안 당하는 이런 그 타입의 선수이고 50% 이상의 승률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이런 대상이에요. 그렇죠. 네, 이번 시즌 저그전에선 신도열 선수가 승률이 조금 높고요. 네. 빌드가 갔기 때문에 얼마나 눈치를 잘 보고 드론을 잘 뽑아줄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똑같아요. 본진 네. 트윈 해처리까지 지금 올리고 트윈까지. 있어요. 네. 자, 시작이 비슷합니다. 네, 가장 안정적이고 최적의 빌드를 지금 선택을 하려고 선택을 했네요. 그렇죠. 네. 예, 뒤로 뚫고 지나갈까봐 뒤로 살짝 먼저 물러났었는데 네. 예, 두 개 맞다가 뒤로 빠졌네요. 빌드가 같은데 저걸리면 하나 더 찍는다 이러면 분명히 불리해지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잘 서로 판단해가면서 눈치 싸움 네.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6저걸링만 찍어놓고 나머지는 드론 게다가 트윈 해처리 만들어 놓으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운영 싸움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컨트롤 싸움이 된 거예요. 네. 자, 들어가서 지금 서로 지켜보고 있고요. 8저글링. 네, 8저글링, 6저글링에 드론이 약간 좀 늦게 나왔어요, 신노열 선수가. 예. 네. 자, 레어테크 완성된 이후에 네. 자, 스파이어까지 자, 서로 올리고 있는 상황. 드론이 하나 더 많네요. 네, 신도열 선수가 박준호 선수가 8저글링, 신도열 6저글링 드론 한기. 예. 그 이후에 저글링 숫자 맞춰주고 있고요. 네. 그거 지금 오버로드는 빠지고요. 아주 팽팽합니다. 저글링과 뮤탈리스크의 컨트롤 싸움이 이게 지금 될 것 같거든요. 예. 자, 저글링 숫자까지는 맞춰주고 있는 신도열 선수. 네. 아래쪽으로 두 기를 지금 내려보내고 있어요. 예, 저글링이 본진 쪽으로 압박을 오나 안 오나 좀 궁금하니까 내려가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저글링이 있는지 네. 확인하고 빠지죠. 자, 다시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아, 예. 이건 좋았네요. 좋아요, 이런 거. 예. 저글링을 바깥쪽 끌어내고 나서 뮤탈 타이밍도 보는 거고 상대방 드론 숫자도 확인하는 거고요. 예. 네. 위로 붙어서 상대방이 본진 쪽까지 들어가는 신도열 선수예요. 드론 숫자 올라가는 타이밍까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합니다. 네, 네, 뭐 언덕 아래고 바로도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 딱 잘 잡았어요. 근데 정글링 하나 잡아내고 정글링 두 기가 좀 앞서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이 컨트롤 더 네. 못했어요. 지금 신도열 선수가 정글링, 예. 신도열 선수가 컨트롤 잘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서도 이렇게 갈리나요 이게? 자, 그것도 야, 정글링 한두 개 싸움이 이러시구나. 언덕 위고 예. 왜 아, 드론까지 이렇게 잡혀요. 네, 하나 잡혔고요. 드론 하나 앞서가는 건 동점됐고 둘 잡혔습니다. 이게 오히려 좌우 채취도 안 되고 네. 드론 피해까지 손해를 좀 봤습니다. 게다가 저거 지금 저 드론 다시 나눠놓고 뭐 이러는 동안에 박준호 선수가 또 다른 걸 뭐 자신은 또 드론을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원상에서 약간 앞서가는 신도열 선수였는데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드론을 잡히면서 네. 네, 지금 박준호 선수가 상황 괜찮아졌습니다. 저글링 하나 침투시키고 멀티태스킹 싸움이 들어갔을 때 이제 가스를 하나 이제 가스 하나 더 드론이 많으니까 여유가 네. 되니까 가스 채취로 지금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확인됐어요. 네. 드론 더 찍어주고 있네요. 신도열 선수 4기로 한 기 더 넣고 네. 가스 채취 근데 이미 차이는 생긴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지금 박준호 선수는 계속 유닛 찍고 있잖아요. 근데 신도열 선수는 드론을 보충해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네.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지금 박준호 선수 병력이 더 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마당 쪽으로 드론을 보내면서 상대방이 좀 더 어차피 이제 상황이 같으니까 상대방이 눈치를 보고 있을 것까지 계산을 해서 지금 앞마당에 드론을 보낸 건데 지금 박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찔러볼 마음이 있거든요. 네. 네. 저글링 찍고 뮤탈리스크 찍었고 신노열 선수는 그 저글링 안 찍고 미네랄 모아서 앞마당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준호 선수가 훨씬 더 공격적인 선택을 지금 하는 거죠. 양방치기. 네. 자, 공격을 안 오기를 바래야 되는데 자 일단 왔어요. 컨트롤을 극복을 해야 돼요. 지금 신노열은요. 네. 자, 저글링도 같이 들어가면 약간 신노열 선수가 수비 아이가 까다롭죠. 예. 네. 자, 이번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아, 스커즈도 지금은 더 효율적으로 저번 숫자의 스커즈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어요. 네. 네. 스커즈 또 왔어요. 한 방에 끝내네요. 한 방에. 박준호 오늘 야 지제. 아 박준호 저글링 싸움에서 2등을 본 이후에 뮤탈리스크 마무리 지어버리네요. 매 순간 자신감이 있네요. 박준호 선수가 매 전투 아무리 사소한 전투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컨트롤했던 박준호 선수의 플레이가 빛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데뷔 2주년 분명히 데뷔 하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이재동 선수와 같이 연습을 했거든요. 이제는 저그전이 마치 이재동 선수의 분위기가 납니다. 예. 네. 에어 회오리 펀치 같은 그러니까 그런 세리머니를 보여줬어요. 엄지손가락만 밑으로 딱 내리는 게 아니라 어깨까지 이용해서 어깨까지 이용해서 오늘도 완전히 내가 압승했다 이거죠. 데뷔 2주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러 오셨는데 네. 거기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그렇죠. 세리머니까지 기분 좋게 좀 보여줍니다. 마치 숫자 1을 그리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네요. 네. 네, 이 박준호 선수 제이 5세트 경기에서 신도열 선수 잡아내면서 2대3으로 좀 쫓아가고 있는 상황. 아, 이 적으로 마무리가 오늘 대진하는 복수예요. 이렇게 되다가는 아무리 박성민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김태균 선수가 나왔으나 이렇게 되면 예. 이재동 선수가 어우, 네, 7세트 다시 한번 출격할 수 있는 아즈텍이야 아즈텍. 야, 이 네오 아즈텍에서 네. 이재동 나오게 되면은 경기는 다시 화승 쪽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워낙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자, 이번 경기 신도열 선수 지금 패배를 하면서 이 6세트 경기를 좀 이어가게 됩니다. 박준호의 승리에 힘입어서 하승호전은 승리를 할 기회를 잡았어요. 그렇죠. 예, 저글링 하나 차이를 그 극복을 하면서 이제 그 신도열 선수가 언덕에서 이제 수비가 됐었으면 모를까 예. 수비가 안 됐어요. 그걸 뚫고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오는 게
아 뒤쪽에서 아홉 기 두 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저글링이. 근데 이게 하나가 딱 뚫립니다. 그래도 이제 뒤로 살짝 빼는 것 같으니 다시 왼쪽으로 커브 들어서 네 그리고 이거 언덕 위라 분명히 네, 박준호 선수 저글링 뒤에 있는 건 한 두 개 정도 돌았거든요. 또 신명 선수 저글링 두 개 더 나왔고 근데 이게 4대1의 싸움이 될 만한 그런 전투는 아니었었거든요. 왜냐면은 두 선수 모두 다 좁은 길에서 싸우고 한 선수는 넓은 길에서 싸우면서 저글링이 돌기는 돌았는데 박준호 선수는 짧은 거리로 저글링이 뒤에서 돌았고 이 신동열 선수 같은 경우는 뒤로 쭉 빠졌다가 저글링이 또 들어가면서 전장에 투입이 됐거든요. 사실 앞서 있는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돌아서 이미 전장에 투입된 박준호 선수의 저글링이 상대방의 저글링을 잡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4대1 정도로 차이가 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네. 게다가 나온 추가 저글링이 신동열 선수가 다 잘 못 싸워줬습니다. 그냥 어쨌든 찍어놓는 바람에 급하니까 예, 그냥 그 저글링 한두 개가 바로 상대방 저글링 대다수의 저글링을 잡혀먹히는 이런 안타까운 그림 나왔고 뭐 박준호 선수를 한번 승리 딱 잡다 아 잡고 난 이후에는 저글링과 함께 들어가는 이 양방치기 자신감 네. 네. 이것 때문에 승리를 따내는 거예요. 네. 네. 뮤탈리스크 승산하자마자 포지션 그런 건 칠대버렸어요. 뭘 칠 그렇죠. 뭐하면 그냥 저글링 찍어서 내가 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이런 자신감이 있는데 네. 이런 거죠 뭐. 아, 네. 이제는 이 마무리가 확실해요. 네, 네. 확실히 뭐 컨트롤의 자신감이 있고 네. 동일한 상황이면 내가 절대 안 진다라는 이런 그 또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신도열 선수의 경기에서 압승을 거둬버리면서 네. 2대3으로 한 세트 더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화승호주가 이 박준호 선수의 활약 힘이 와서 2대3을 쫓아가고 있는데 6차 경기까지 따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라마차가